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! 이번 2022년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한 이현종 선수가 인디애나와 워크아웃을 가졌습니다. 꼭 좋은 결실 있길 바라네요. 아말의 스타더 마이어는 제임스 하든이 6차전에 부진했던 건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하든이 닥 리버스 감독과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아서라고 하네요. 하지만 필라델피아 데릴 모리 사장은 다음 시즌도 닥 감독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군요. 나이키가 다음 22-23 시즌 카이리 어빙과 시그니처 농구화에 대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어빙의 미래가 불확실해서라고 하는군요. 크리스 미들턴이 내일 보스턴과의 7차전 경기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보스턴 빅맨 로버트 윌리엄스도 아직은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하는데요. 과연 내일 7차전을 잡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할 팀은 어디가 될까요? 마이크 덴토니가 샬럿의 감독직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공격적인 샬럿 농구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. 조나단 아이작은 아직도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변함없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!